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오늘도 예쁘른에 왔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 나무가 화살나무라고 합니다. 화살나무가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을을 정말 예쁘게 장식하고 있는 화살나무. 길가에 가로수로는 자그마한 화살나무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크게 자라 있는 화살나무를 예쁘른에 오니까 이렇게 구경해 봅니다. 정말 멋지고 예쁜 화살나무입니다. 오늘 예쁘른에 튤립 국은 여러 종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국은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나요? 우리 고은님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 소다맘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튤립은요, 추위에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추울까봐 어떡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름에 잠깐 추위에 강한 애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추위에는 강하지만 대신 여름에 장마에 약한 거예요. 안에 보면 이렇게 구구는 갖고 있는 물이 많게 생겼잖아요. 요런 애들은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물도 많은데 여기에 물이 많으면은 아이들이 썩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여름에 장마 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튤립은 이제 장마 오기 전에 6월에 캐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구분들은 일찍 꽃이 피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튤립은 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미우니까 또 작은 꽃밭들은 보통 캐서요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꽃을 또 심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나는 그러기에는 너무 귀찮아.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흙에 두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름에 물을까봐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배수가 정말 잘 되는 곳에 심고요. 약간 언덕이 진 곳에 심으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을 때는 얘네들 구분이 지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배 타고 온 애들이 아니고요. 얘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러면 최상급이 제일 첫 번째 수입이 돼서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구근들이 정말 이렇게 좋아요. 정말 좋은 구근이 들어왔는데 이제 심을 때는 계절은요. 추울 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가 제일 좋냐면요. 11월 초? 11월 중순? 이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강원도 쪽이나 경기 북부 쪽은 뭐 11월 10일 전에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쪽 있잖아요. 남쪽은 15일, 20일 뭐 이때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심는데 심으실 때는 이제 좋은 방법은요. 1시간 정도 물에다 담그시면 되는데 미지근한 물 말고요. 그냥 차가운 물에 담그시면 되는데 집에 살균제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없다면 농협 같은 데 있잖아요. 농자재 파는데 그런 데 가면 살균제 있거든요. 그 살균제를 풀어서요. 1시간 정도 물에 담그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그신 다음에 구근을 씻어서 이제 깨끗이 말려서 심는 게 아니라 물기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심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영양을 주시려면 주시는데 조금 뭐 유박이나 이런 거 살짝 조금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심으실 때는 꼭 조경용 상토를 40% 정도 섞어주시면 뿌리가 잘 내려서 꽃도 예쁘게 나오니까요. 요점만 유의하시면서 키우시면 아마 예쁜 꽃이 지금 잘필것 같아요. 또한 가지요. 튤립을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6월에 장마가 오기 전에 캐내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꽃이 지고 바로 캐내면 구근이 꽃을 피고 또 살집이 커져야 되는데 그 사이 없이 캐내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에 캐내시는데 6월에 캐내셔도 되고 안 캐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캐낼 때는 안전하게 장마 전에 캐내는 거라 100%. 예, 다음에 이제 또 내년 돼서 또 11월에 그해에 11월에 심으면 되니까 안전하지만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근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 뭐 양파 쪼개지듯이 마늘 쪼개지듯이 얘네들이 구근이
나눠지면서 하나가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는 많은 애들이 다음에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조심하실 거는 배수가 안 되는 곳에 심으면 구근이 장마에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배수 잘 되는 곳에 심으시면 내년에 정말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알륨을 심었는데요. 3개 심었는데 그 다음에 8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게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배수 잘 되는 곳에 심으시면 그건 내년에 2배, 3배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근을 심을 때는요, 이게 뿌리잖아요. 이 뿌리가 땅으로 가고 여기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요. 심을 때는 이제 이 구근 높이에 2배나 2.5배 정도 흙을 덮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름은 이제 심고 나서 약간 많이 주지 마시고요. 약간 위에 올려주시면 구근이 튼튼하게 잘 자란다고 하니까요. 요 점도 꼭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구근에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요. 구근에 이렇게 상처가 조금 났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곰팡이가 났기도 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보통 구근에 이제 이런 막이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이런 게 껍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면서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지는 또 튤립 구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벗겨지는 종자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벗겨지면서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건 구근 나오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네, 이렇게 예쁘른 사장님께서 구근 심는 방법, 관리 방법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고우님도 예쁘른에 지금 튤립 이렇게 구근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얼른 구입하세요. 봄에는 싹이 났을 때는 내가 원하는 종류도 많이 없거니와 그때는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구근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종류 내 마음껏 심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구근이 있을 때 얼른 구입하세요. 예쁘른의 튤립 또 알륨 무스카리 구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번호 잘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